레그워머 이런 레그워머만 하면 끝납니다. 뉴진스 친구들이 OMG에서 떡볶이 코트 다 산다. 다, 무조건 사야 돼. 홈쇼핑이 아니에요. 이거 입고 나가고 싶다. 안녕하세요, 지그재그 구독자 여러분. 저는 스타일리스트 이태희 김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4세대 걸그룹이 너무 대세인데 그들의 패션도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일상에서 시도해도 튀지 않게 잘 연출할 수 있는 스타일들이라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스타일은 바로 스쿨룩 힙합 룩입니다. 걸그룹의 스타일링을 어색하지 않게 웨어러블하게 입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스쿨룩 스타일링을 시도할 때 꼭 필요한 아이템은 바로 플리츠 스커트인데요. 플리츠 스커트 하나만 있으면 정말 다양하게 스쿨룩을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맨투맨이나 이런 후드 같은 걸로 사용하면 좀 더 캐주얼하게 연출할 수 있고, 셔츠에 가디건이나 베스트 스타일로 입으면 좀 더 우아한 스타일을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후드에 미니 플리츠 스커트만 입어도 스포티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예쁜 플리츠 스커트를 고르는 팁이 또 따로 있나요? 플리츠 스커트가 하이웨스트도 있고 롱한 기장의 플리츠 스커트도 있거든요. 네. 요즘에는 좀 긴 기장으로 많이 입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특히 골프웨어에 롱한 기장의 플리츠 스커트가 굉장히 많아요. 스윙할 때도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스윙할 때도 편하고 그걸로 또 웨어러블하게 또 입을 수 있으니까 네, 너무 좋죠. 네, 이거는 골프 웨어로 입을 수 있는 플리츠 스커트예요. 이렇게 막 입어도 필드로 나갈 수가 있어요. 진짜 필드룩인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 평상시에도 충분히 입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웨어러블하게 스쿨룩 하면 다 니삭스를 많이 생각을 하시긴 하는데 이런 레그워머를 사용하면 스타일리시한 스쿨룩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되게 소재도 특이하고 그쵸. 예쁜 것 같아. 그리고 보온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좋잖아요. 좋죠. 지금 집에 가지고 있는 게 흰색 셔츠랑 플리츠 스커트밖에 없다. 근데 오늘 파티를 가야 돼. 아, 네. 레그워머. 이런 레그워머 하나면 파티룩 끝납니다. 되게 평범할 수 있는 착장에 요거 하나만 해도 되게 포인트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아. 사실 레더 소재 레그워머 진짜 많잖아요. 예쁘죠. 레더 소재의 플리츠 스커트에 레더 소재 레그워머까지 하면 그냥 무대 바로 올라가도 되고 끝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은 다 여러분 지그재그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비싼 거 살 필요가 없다니까요? 살 필요가 없어요. 스쿨룩 하면 어떤 코트가? 스쿨룩 하면 아무래도 떡볶이 코트가 떡코와 클래식이죠. 요즘 떡볶이 코트가 이쁜 게 진짜 많이 나와요. 체크 패턴도 나오고 그냥 뭐 미니멀한 디자인도 나오고 진짜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떡볶이 코트는 바로 아주 귀염뽁짝한 이런 숏한 기장의 떡볶이 코트입니다. 사실 요즘 날씨가 조금 풀리긴 해서 제로 플래닛의 아주 귀여운 귀엽다 네, 티셔츠를 매치하고 시티 브리즈 그레이 컬러의 그런 미니 스커트를 이렇게 매치를 해봤거든요. 사실 여기서 조금 춥다고 느껴지시면 이런 기돌이 빠질 수 없죠. 네. 아까 보여드린 니트 소재의 그런 화이트 레그워머를 완성시키면 정말 귀여운 스타일링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최근에 떡볶이 코트를 입고 편의점을 갔는데 술을 사는데 신분증 검사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 진짜 떡볶이 코트가 주는 힘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다 산다 이제 떡볶이 코트 다 산다. 다, 무조건 사야 돼. 홈쇼핑이 아니에요. 이런 데님 스커트로도 스쿨룩 완성시킬 수 있어요. 블루 계열의 가디건과 청치마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좀 춥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그 베이지 톤의 양털이 포인트로 들어간 이런 패딩을 함께 레이어드하면 아주 귀여운 핏에 스쿨룩 완성시킬 수 있어요. 오늘 스쿨룩 스타일링에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레그워머 그리고 플리츠 스커트. 저희가 감히 예상을 해보자면 올해도 레그워머가 대세일 거라고 전망을 해봐요. 그리고 플리츠 스커트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다양한 종류의 플리츠 스커트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그재그에서 한번 서칭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준비한 룩은 힙합 스타일이에요.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착장은 좀 딱 붙는 상의에 통이 넓은 바지를 걸스 힙합 느낌으로 많이 매치하는 스타일링을 보여드릴 거예요. 뉴진스 친구들이 OMG에서 걸스 힙합 스타일 옛날에 HOT 세대? 맞아, SES 맞아요. 세대 그런 스타일링을 되게 많이 입고 나오더라고요. 세라핌도 맞아요. 많이 입고. 아예 진짜 크롭된 상의랑 통넓은 와이드한 팬츠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고 스타일링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모자나 벨트 등의 액세서리를 이제 활용하면 좋은데 뉴진스 분들도 아예 진짜 맞죠. 토끼처럼 큰 걸 착용하고 나오시는데 사실 일상에서 그 모자를 쓰면은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살짝만 들어간 이런 헤어 액세서리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볼드한 목걸이도 이렇게 같이 매치해주면은 힙합 스타일로 이렇게 연출할 수 있거든요. 힙합의 완성은? 액세서리죠. 액세서리죠. 무조건 액세서리예요. 이거 입고 나가고 싶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준비한 스타일은 그 OMG에서 이런 맞아, 무대 의상이 맞아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만 입으면 그냥 집 앞에 대충 나온 그쵸, 느낌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다가 백팩만 하나 무심하게 툭 걸치면은 좀 더 힙하고 트렌디한 느낌이 나오고 요즘 또 볼드한 사이즈의 부츠들 많이 신잖아요. 네, 여기다가 요즘 목부예요. 이거. 목부어도 이렇게 입으면은 진짜 너무 이쁘잖아요. 되게 힙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고 또 요런 액세서리 있잖아요. 아. Y2K 스타일의 액세서리를 이렇게 같이 해주면은 이쁘죠. 네, 그냥 반팔 티 입고 허전하면은 요거 하나 딱 하고 맞아. 이렇게 입으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스포츠웨어랑 접목시킨 힙합룩이거든요. 이런 바이어스 처리가 되어 있는 상의들은 또 캐주얼한 느낌을 맞아요. 엄청 잘 나타낼 수 있는데 또 여기다가 조금 더 일상적이고 스포티한 느낌을 내고 싶으면은 바이커 쇼츠를 같이 매치해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블루코어 룩이 되게 인기예요. 축구 저지 유니폼을 이용해서 스타일링을 하는 건데 그 명품 브랜드에서도 축구 저지탑을 많이 출시하고 있고 실제로 뭐 제니씨나 뉴진스나 무대 의상으로도 많이 스타일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편안하면서 힙한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는 꿀팁은 슈트처럼 이렇게 포멀한 의상과 그 안에 저지를 매치하면은 또 되게 쿨한 느낌이잖아요. 예. 통이 큰 긴 바지를 입고 저지톱을 크롭으로 자르던가 허리 라인에서 살짝 묶어서 스타일링하는 것도 되게 스타일리시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걸그룹들이 그런 힙합 스타일링을 중심으로 무대 의상도 많이 선보이고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예. 그래서 오늘 힙합룩 제가 설명해드렸는데 힙합룩은 오버사이즈이기 때문에 신체 고민에 구애받지 않고 되게 많은 스타일링으로 연출할 수 있고 저는 무조건 올해는 와이드한 카고 팬츠예요. 카고가 진짜 한 20개가 달려있어도 돼요. 가죽 소재로 된 카고 팬츠도 많고 뭐 컬러풀한 카고 팬츠도 많고 그런 걸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걸그룹 스타일링을 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걸그룹 스타일링 하면 무대 의상처럼 보이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는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저도 이제 최근에 힙합룩 스타일링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중이라 엄청 재밌게 즐겁게 소개했던 것 같아요. 저도 재밌었어요. 다음에는 어떤 스타일링을 가져와 볼까요? 구독자분들이 한번 댓글로 적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